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인터뷰에서 모신 분은 식탁이 있는 삶의 김재훈 대표이사입니다.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영역을 또 새로운 프론티어를 개척하고 있는 아주 젊은 그런 기업가입니다. 우선 사업비 소비자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김재훈 대표께서 지금 한몇년 되셨습니까? 지금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14년. 예예. 사업 업력이 14년이 굉장히 예예. 예, 직원들도 꽤 많으시죠? 한 60분, 60여 66, 명. 예 60명이면 정도입니다. 다 60명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예예, 맞습니다. 사업 모델을 보통 고객들이 식탁에 있는 삶을 잘알수 있게끔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저희 식탁이 있는 삶은 고객들이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하시고 앱으로도 폰을 통해서 이제 구매하시는 식품 이커머스 전문몰이고요. 식품 이커머스 예. 전문몰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업 영역은 산지에 신선한 좋은 이제 농수 축산물 그리고 이제 가공품들을 저희가 큐레이션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입혀서 소비자분들께 이제 전달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도 개발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산지에 특정한 그런 식품을 또 계약 재배를 하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부가가치를 입힌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고객들하고 연결하는. 예. 저희가 이제 그 고객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스페셜티 시장을, 푸드 시장을 이제 개척한다고 하는데, 이제 좀 차별화된 진입 장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에 없는 신품종 농산물이라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저희가 이제 농가들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출자를 해서 공동연합체를 만들죠. 공동연합체를 만들어서 그들하고 이제 새로운 농산물에 대한 재배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수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큐베이팅한 다음에 시장에 이제 공격적으로 확대해서 이제 내놓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고 저희만 구할 수 있는 그럼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고객들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멤버십 같은 거 저희가 이제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고객들도 있고요.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고객들의 확대 그리고 이제 고객들의 이제 다양한 이제 니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또 유치하기 위해서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도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그럼 SNS라든지 멤버십하고 일반 고객들 사이의 비중은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멤버십 고객들 같은 경우는 한60%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신규 가입 고객분들이 한40% 정도 됩니다. 40% 정도.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서 구입이 할수 없는 특별한 그런 이 품목을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상품에 대한 철학이 고객들한테 이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경험 특별한 제공하는 거. 스토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대표 상품이 이제 초당 옥수수입니다. 아, 초당 옥수수. 예. 이 초당 옥수수가 뭐냐면 보통 이제 일반 옥수수는 껍질을 벗겨서 삶아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장에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초당 옥수수 같은 경우는 껍질만 벗겨서 생으로 먹어도 더 주이시하고 사과보다 답니다. 원래는 그 출생지가 어딥니까? 초당 옥수수가. 원래 초당 옥수수가 미국에서도 많이 먹고요. 유럽에서도 많이 먹고 우리나라만 이제 찰옥수수 계열의 이제 옥수수를 먹어왔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슈퍼 스위트콘이라고 해서 생식용 나록수수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 처음 아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초당 옥수수 자체가 우리나라 재배 환경이라든지 기온에 적합한 품종은 아닙니다. 좀 그리고 더운 데 나기도 예, 하고. 더운 데 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기온이 또 일정해야 되고 또 이게 재배 환경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재배를 시키기에. 그런데 이제 8년 전에 8년 전이면 몇년 정도 됩니까? 8년 전이니까 2020년, 지금 한 12년. 2012년, 13년. 예, 그 어떤 정도. 계기로 그 초당 옥수수 인기를 줬습니까? 제가 이제 일본 푸덱스 박람회에 관심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그때 봤었습니다. 처음. 이 미국에서 나온 제품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먹어보고 너무 제가 좀 크리에이티브하다는 그런 부분도 느꼈었고 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품을 고객들한테 제공하게 된다면 고객분들한테 좀 뭔가 새로운 즐거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새로운 제품군을 만들어내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거네. 네네. 제품군을.
그래서 국내에 들여와서 소량 이제 재배를 해서 뭐 백화점의 바이어분들, 식품 종사자분들께 이제 맛을 보였는데 이게 무슨 옥수수냐고, 여물이지. 이건 무조건 안 된다. 우리나라 또 재배 환경에도 맞지 않다. 그렇게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나라 이제 농식품 유통이라든지 이런 보수적인 이런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구조에서 뭔가 이제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만의 진입 장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임팩트 강한 그런 아이템이 우리의 미래 전략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 이제 무작정 초당 옥수수를 저희 그 부친께서 유일하게 이제 물려주신 재산이 땅이 조금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험 재배도 하고 시장에도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옥수수가 시장에서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부각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 회사를 있게 한 아이템이죠. 그러면은 이제 초당 옥수수가 2012년에 도입이 돼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시장 규모가 얼마 됩니까? 전체 시장 규모가. 전체 시장 규모가 아직도 이제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전체 시장 규모는 한 300억 정도 되죠. 300억인데 지금 시장은 이제 성장 단계로 보면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도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아직도 네.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럼 봅니다. 사업가로서 이제 그 시장이 얼마만큼 확대될 거로 봅니까? 저는 이 뭐 일반 찰옥수수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초당 옥수수 시장이 그래도 연간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시장 정도는 가지 않겠나. 그럼 이제 그런 시장이 3천억에 4천억 정도가 되면은 어쨌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자기가 사업가로서 이제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면은 뭔가 내가 그 시장을 만들었다. 네네. 예, 그 상품을 내가 만들었다. 네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3천억에 4천억 정도 시장을 만들었다는 거는 네네. 많이 만들 수가 있으면은 네네. 그러면 상당한 기여를 한 거네요. 고객들한테. 그 부분이 뭐 이 식품 사업을 하는 사람의 저도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농민의 자식으로서 상당히 이제 좀 뿌듯하고요. 찰옥수수 시장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찰옥수수 시장이 연간 한 7천억 정도? 7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되죠. 생각보다 크네요. 예. 그 식품 시장이 보통이 아니네. 네네.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로 하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먹어왔던 찰옥수 시장만 있는 걸 알았는데, 네네. 거기다가 초당 옥수 시장을 만들어서 네네. 그 시장을 고객들한테 선사했으니까 상당한 기여를 한 거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초당 옥수수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찰옥수수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고객들의 새로운 경험을 또 뭘 또 선사한 게 저희가 이제 동굴 속 고구마라고요. 예, 그거 제가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예. 동굴 속 고구마라고 해가지고. 예, 예. 예, 그거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농가들하고 상생하고 매칭 펀드로 같이 이제 산지 기반의 투자를 통해서 시장에 이제 고품질의 가치 있는 상품들을 이제 내는 구조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뭐 고구마를 살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편익 상품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가분들도 시세가 너무 떨어지고 돈이 안 되네. 예, 돈이 안 되는 거죠. 돈이 돼야 되는데. 돈도 안 되고 여러 군데서 공급하는 곳들이 너무 많으니까. 과잉 생산되고. 예, 과잉 생산되고 절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뭐 시장에서도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마켓이나 이커머스에서 정말 뭐 산지 수매가에 못 미칠 정도로 막 팔립니다. 비극적인 일이네. 정말 비극적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커머스에서는 뭐 고구마 한 박스를 팔아서 안 남아도 이 택배비 따먹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예, 많이 판매를 해서 택배비를 많이 택배를 많이 보내게 되면 택배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윤을 챙긴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차별화되고 농가들한테도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입히고 뭔가 차별화된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좀 이제 농가의 이제 새로운 가치 창출 모델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소득 증대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량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 전량 또 저희가 수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굴 속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굴이 보통 이제 그 땅에서 캐면 잠에서 깬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잠에서 깨게 되면 이제 고구마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가정에서 받아보시면 오랫동안 이제 보관도 안 되고 잘 썩고 또 당도도 떨어지고 그런데 고구마의 물성상 고구마가 계속 잠을 자게 되면 수분은 증발되면서 정말 신선하고 건강한 고구마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굴 속 고구마 같은 경우도 이제 8년 전에 경상북도나 이제 동굴이 많은 남도 쪽이나 이런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적절한 고구마가 잠잘 수 있는 온도 습도를 찾아서 이제 동굴들을 찾아다녔죠. 그 고구마가 영원히 잠을 잘 수 있으면 훨씬 더 이게 당도나 이게 좋다 이야기죠. 그렇죠. 잠이 깨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보관할 수 있고요. 되고. 고객들도 받아봤을 때 좀 더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또 썩거나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동굴 속 고구마도 어떻게 보면 동굴에서 저장시키고 관리하고 이런 비용도 크지만 시장 가격보다는 그래도 좋은 가격에 더 좋은 품질에 또 고객들이 만족을 하시고 맨 처음에 어디에서 그걸 계약 재배했습니까? 경북 영덕에서요 하고 영덕에서. 있습니다. 지금도 영덕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년 단위로 저희가 이제 불허를 받아가지고 농가하고 같이 계속 이제 연장해서 그 동굴을 계속 이제 관리하고 그 동굴을 이제 허락을 받아 동굴 안에서 이제 도구마를 그리고 씨앗은 저희가 이제 영덕군에서 예. 저희가 이제 무병묘 관리라고 건강한 묘를 저희가 이제 싹을 틔운 다음에 해수도 뿌리고 해서 건강하게 난 다음에 고구마가 수확되고 나면 수확된 고구마를 이제 큐어링 시킨다고 하죠. 캔 상태에서 이제 땅에다가 한 반나절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굴 속에서 이제 전량 넣어두는 거죠. 동굴 넣는다는 이야기는 동굴 숙성을 시키는 거죠. 그 동굴 땅에 들어가지 않고 동굴에 그냥 예 동굴 안에 하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품목들도 있고 그럼 고구마를 쏘기는 거네요. 고구마를 쏘기는 거죠. 고구마가 맞습니다. 햇볕이 안 들게끔. 예예. 예. 그러니까 아주 지금 그 김재훈 대표 이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그 국내의 보통 고객들이 맛볼 수 없는 종류의 그런 종류의 아이템을 선정해서 계약 재배를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좀 많은 부가가치를 더해서 그렇게 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네, 쪽에 많이 해온 거네요. 예, 예. 계속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이제 국산 품종 예. 전통 방법의 이제 재배법을 부활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토종 농산물들도 이제 부활시키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그 경기도 광주 예. 분원에서 이제 분원 배추라고 했습니다. 궁중에 진상하던 배추. 근데 이제 그 재배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안 됐었는데 그런 재배법이나 이걸 이제 발굴해서 뭐 농진청이나 이런 또 식량과학원이나 같이 연계해서 그런 품목들도 시장에 이제 알리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도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고객들이 할 수 있게 돕고 또 지금 잊혀져가는 그런 새로운 농작법 같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판매하는 것 중에 이베리코 네네 예,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베리코 베오타 이제 100%라는 예. 이제 고기가 있는데 돼지고기죠. 돼지고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베리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이베리코라고 하면 이제 뭐 도토리와 올리브유만 먹고 자란 돼지다. 그리고 자연 방목에서 막 띄워놓은 돼지다. 그 이렇게 이해하죠. 예,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베리코가 스페인 법령에 따라서 다양한 등급으로 나뉩니다. 다양한 등급으로 나뉘고 베오타 100% 그리고 베오타 세보 세보 데카포 이런 다양한 등급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GMO 사료도 먹이고요. 그리고 가두리에 양식장에 이제 가둬놓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키우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베리코가 뭐 4대 집니다. 그리고 자연 방목에서 키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통업자들이 대표적인 그런 키워드들을 표현해서 이제 쓰다 보니까 좀 이제 문제가 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축산 농가들하고의 이런 또 시장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런 제재가 한번 들어왔었고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거는 그 현 지역에서는 정말 소량만 나오는 돼지고기거든요. 100% 자연 방목에서 키우고 그리고 정말 이제 올리브유와 이제 도토리나 이런 자연 생식만 이제 섭식해서 이제 키우는 그것만 먹어서 이제 키우는 돼지인데
어떻게 보면 유기농 그 이상의 건강함, 이제 그런 돼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물론 이제 무항생제고 저희가 국산 한우도 팔고 그리고 무항생제 돼지도 팔고 저희도 이제 흑돼지도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축산 전반적인 이 우리나라 환경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뭐 다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개선도 돼 있지만 뭔가 고객들한테 좀 더 차별화된 경험도 제공해야 되지만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돼지고기를 좀 전달하고 싶다. 좀 스페셜하게 우리 고객들한테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베리코 베오타 100%를 이제 독점적으로 수입을 해서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됐고요. 뭐 그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기농 그 이상의 건강한 그러니까 돼지죠. 새로운 그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네네. 산지를 네네. 이제 개발한 거네. 네, 그렇습니다. 개발해가지고 국내에 소개한 거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키로당 얼마나 됩니까? 지금 키로에 키로에 뭐 한 2만 5천원 정도? 2만 원. 그러면 보통 가격하고 저희 국내산 일반 저희가 사 먹는 브랜드육하고는 한 두 배 가격 차이 납니다. 그래도 뭐 사람들이 좋으면 네. 뭐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하겠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지만 소고기 이상의 맛과 향미와 풍미를 즐기실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명칭이 이베리코 베오타 베오타 100% 100%구나. 예.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큐레이션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네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네네. 현재 지금 사업 식탁이 있는 삶은 상당히 그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예.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변화하고 그다음 업계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변화를 오늘 시청자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 회사 입장으로 보면 저희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이커머스 사업 영역, 이제 전자상거래 영역이라고 하죠. 예. 이 전자상거래 영역의 사업 영역을 한 50%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마트 백화점에 저희 이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영역을 한 50% 가지고 그럼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 50%, 오프라인 50% 이렇게 예, 되겠네요.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회사 이제 전반적인 환경이나 체계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뭐 매출 같은 경우도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까지 지금 이제 급속도로 신장을 하고 있는 또 환경이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매출도 확대될 뿐더러 기존에 저희가 편익 상품으로 생각했던 뭐 어디서든 가서 뭐 새우깡이든 이런 품목들이 보통 이제 편익 상품인데 어디서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에서 좀 판매가 미진했던 그런 품목들도 또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여파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대단하네요. 예, 10분의 1 정도로 사업을 철수하고 축소하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도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이게 이제 확산될 거라고 보고 사업 구조에 좀 변환을 꾀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커머스로 대변되는 이 미디어 커머스 영역까지 포함된 이 이커머스 영역의 사업 영역이 저희가 한 80%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오프라인 영역은 한 20% 정도로 사업 구조를 이제 변경. 그럼 종종 업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네. 그런 데 관심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지금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식자재도 다루고 특별한 이제 식자재도 다루기 때문에 저희 지인분들 중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일반 기존에 어느 정도 각 지역에서 성장한 농장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이제 인프라들 중에 저는 이제 상당히 심각하다고 봤었던 게 이커머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커머스는 계속 확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IT 기반의 급속도인 빠른 환경, 그리고 요즘 이제 지식 정보 공유 서비스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SNS나 이런 뭐 미디어 커머스, 그리고 다양한 풀필먼트 플랫폼, 이런 것들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벌써 뭐 이커머스로
사업에 대한 이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는 벌써 도래된 지꽤 오래됐지만 이 부분들이 더 과속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고 또 다른 혁신을 추구하는 단계로서 계속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동종 업계들 중에서도 이커머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좀 어려웠다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다시 살아난 계기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시장의 새로운 팬덤층이 형성되고 시장 수요가 확대되다 보니까 열광하는 거죠. 예, 열광하고 또 고객들의 이제 수요층들이 이제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고객들도 좀더 이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기존의 이커머스만 충성화돼서 구매하는 고객들보다는 다양한 고객층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런 체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기반단이 열악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또 위기로 작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또잘 갖춰준 데들은 더 확대 성장되는. 그럼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동안 좀 강자였던 그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이번에 좀 그렇죠. 보시죠. 이커머스는 그런데 기존에 이제 뭐 오프라인이라고 대변된다면 마트, 백화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산재해 있는 프랜차이즈, 뭐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 지인 중에서도 이 중식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기존에 이제 거기서 이제 색다른 이런 레시피나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 시장을 계속 이제 확대하고자 점포수를 늘려나가고 직영점으로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매출의 뭐 2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완전 한뭐 20분의 1이 급감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이제 고용된 직원들, 또 거기에서 사놓은 식재료들, 또 임대 계약을 해놓은 임대 금액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도산이 불가피하겠네. 예, 정말 뭐 저는 지금 현재 제 주위에 그런 지인분들 중에 도산을 한 업체도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보고 있고. 또뭐 우리나라에 이제 대형 주류 마켓을 선점하고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점포수를 축소시키거나 또 사업 모델을 변경하거나 이런 또 환경들도 있고, 또 기존의 뭐 수산물 업체라든지 그리고 농산물 산지 기반의 영농회사법인들이나 영농조합법인들 이런 것들도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계속 기반을 유지해왔던 주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일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맞습니다. 주류 없으니까.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는 비율이 지금 현 우리나라 농업 구조상에서는 절대적이었거든요. 절대적이죠. 근데 지금 뭐 전복 같은 경우도 외식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다 위축되다 보니까 판로가 없어가지고 뭐 이제 도와주기 운동 뭐 이런 행사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근래 충청도에 있는 우리나라 이제 그 쌈채소에 근간이었던 업체가 한곳 있었습니다. A사가 네, A사가 있었는데 이 쌈채소만 해서 100억을 했던 회사예요. 대단하네요. 농업회사법인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채소 쌈채류의 선구자 같은 분이시죠. 선구자구나. 시장도 많이 개척해 주셨고, 그분들도 얼마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부도가 났을 정도의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제 기사도 봤었고 또 정보도 들었었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지 그러면 않나. 이제 사업가로서 이제 보면은 현재 그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고 이제 언젠가 수습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업이 아마 크게 재편이 될 걸로 보시겠네요. 이 코로나 사태가 물론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다 이제 의견들은 분분하지만 저는 상당한 사업의 재편 그리고 고도화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유통 물류의 시스템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단초가 되지 않겠나 그럼 이제 그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뭐좀 불행하게도 많은 기업들이 또 넘어지겠네요. 네, 넘어지는 기업들도 엄청 그리고 그 많을 수가 있죠. 사이에서 이제 또 살아남는 자들도 소수가 있을 거고. 있고요. 거기서 또 기타 생각하지 못했던 소득을 창출하는 곳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기회들을 보고요. 잡는. 예. 예.
그래서 많은 사업의 재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업가로서 상당히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겠네요. 상당히 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저희도 회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들을 급선회하기 시작을 했고 또 앞으로 이 시장에서 우리만의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그 직원들하고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네. 예. 아마 이 시대가 뭐 점점 더 고도화가 되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그 고도화라는 것은 약간 조금 설명을 더하면 어떤 방향으로 고도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고도화가 기존에 우리가 이커머스라든지 소비자 시장에서 혁신을 얘기해왔던 거는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영역의 사업 영역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뭐 투자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들을 그렇죠. 동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그 단계가 그 전까지는 무작정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치킨게임화를 해서 내가 이 시장을 이렇게 장악하고 고객들을 이렇게 락인하게 되면 이만한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의 시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코로나 사태도 있을 거고 또 전반적인 이커머스가 물론 대두된 거는 벌써 5년, 6년 전이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고도화가 되는 시점에서 이 코로나 여파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미디어 커머스, SNS의 확대, 간편 편의 시스템 여러 가지 이제 또 정책적인 부분들 뭐 고용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이커머스 차원에서 본다면 소비자 중심의 혁명과 그리고 산지 중심의 혁명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모델에 대한 혁명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이커머스의 식자재, 농산물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경쟁사라면 좀 그렇고 동종업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식자재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식탁이 있는 삶 외에 약간의 동종업계에서 이렇게 경합관계 있는 분들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이나 이런 걸 좀 몇 가지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뭐 그 농업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자주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그런 데서 이제 사 먹는 외식을 납품하는 사업 구조가 다르고 또 마트, 백화점 기반의 납품하는 사업 구조가 다르고 또 이커머스라는 전자상거래로 총칭되는 이 이커머스 영역에서도 또 홈쇼핑에 납품하는 구조가 다르고 또 쿠팡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오픈마켓에 납품하는 구조가 다르고 저희한테 납품하는 구조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전반적으로 이 농업 중심의 유통 구조로 본다면 물론 이제 지금 저희와 같은 포지션상에 있고 그리고 정말 잘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어요? 뭐 마켓컬리라는 기업도 마켓컬리가 있고, 그리고 뭐 헬로네이처, 뭐 얌테이블, 이런 것들이 정말 잘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같이 이제 또 성장을 해야 되고 기업들인데 마켓컬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 모델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샛별 배송으로 상당히 이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유니콘 기업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헬로네이처는. 헬로네이처는 어떻게 보면 산지 직송 개념을 우리만의 언어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만의 언어가 아니라 생산자의 언어로 잘 전달해서 초기에 상당히 이제 크게 시너지를 일으키고 반향을 일으켰던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얌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물 전문 플랫폼인데요. 얌테이블 같은 경우도 산지 기반의 그쪽에서 이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밀키트라든지 좀 그 수산물의 가치를 입혀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B2C로 납품하는 곳 중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의미 있는 기업이지 않나. 되게 그 기업들이 이제 되게 탄생 연도가 되게 한 뭐
뭐 빠르면 예, 5년 전 5년 전으로 가시죠. 전부터부터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그렇게 시작했죠. 이제 5년 전부터 이렇게 산지 직송 개념 같은 부분, 또 물류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고 IT 기술 같은 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가능했던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당일 배송, 하루 배송, 색별 배송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년에 상당히 이제 화두가 됐었죠. 마켓컬리 때문에 화두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고객 편의 차원에서 고객들 입장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게 그런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물류 시스템, 택배 배송 시스템이라고 하면 기존 이제 물류 대기업들, 한진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좀더 다양한 어떻게 보면 사업의 파생군들을 만든, 지금은 당일 배송이라든지 색별 배송이라든지 하루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 플랫폼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물류 서비스들이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 같은 부분들이 사업 영역을 하나 정도 크게 열어 제친 거에 도움이 맞습니다. 되겠네. 새롭게 형성되고 또 소비자들은 그들의 니즈에 맞게 좀더 나은 서비스. 요즘은 회 같은 경우도 퇴근할 때 오후 4시, 5시에 주문을 하게 되면 저녁 7시, 8시에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예. 저희도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이제 고객층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그들의 이제 니즈에 맞게 또그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 거기에 따른 파생 사업 영역들이 상당히 확대된 결과로 초래되지 않았나 그렇게 앞으로 보고 그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발전될 거라고 봅니까? 앞으로 이 이커머스라고 우리가 총칭하는 이 전자상거래 영역은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전체 사업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지 않겠나. 아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전자상거래에서 구매하고 콘텐츠를 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만연한 형태 하나의 문화생활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다고 보거든요. 삶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예, 크게. 부분으로 정착이 될 것이고 그거에 따른 사업 구조들도 상당히 이제 재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와 또 파생돼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IT 기술 개발 그리고 문화 환경들을 접목시켜서 미디어 커머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공동 구매 둘의 계를 조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또 소비 문화로 또 자리 잡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전반적인 이커머스의 확대나 소비자들의 접점 인지가 강화되는 측면에서 또 펀딩 같은 개념, 와디즈 같은 그런 것들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활성화가 지금도 되었고 더 확산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해보니까 자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업을 좀 일찍 손을 대신 거죠. 저는 이제 사업을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이제 부친 모친께서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의성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성 김씨 제가 이제 종갓집의 종손인데 종손. 예 상당한 부담스러운 자리네. 종손인데 이제 저희 제사도 엄청 부친께서도 예 많았겠네. 제사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부친께서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도시에서 그래도 장남은 종손은 집에 내려와서 어르신들 모시고 묘도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뭐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뭐 이렇게 내려오셨죠. 내려오셨는데 농촌에서 할수 있는 게 농사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평생 농업을 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새벽에 이슬 맞고 나가시고요. 해가 지고 나서 들어오시고 정말 열심히 농업을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는데도 제가 그 어릴 때 느낀 거는 아, 왜 우리 부모님께서는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왜 항상 풍족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풍족할 수가 없지. 예, 풍족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어려움에 겪으시는 것도 봤고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뭐 저는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도 항상 이제 부모님 따라서 농사 짓는 거를 이제 많이 같이 도와드렸고 하다 보니까 대학을 이제 오고 나서
대학을 와보니까 뭐 부모님께서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적극 지원을 해주셨지만 대학 가서는 이제 네가 네 힘으로 일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금 등록금만 대주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동국대 학교 출신인데 고시원을 거의 동대고시원이라고 했습니다. 충무로 쪽 거리에 동대고시원을 자꾸 학교를 가보니까 아 이게 서울이구나. 뭐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제 친구들은 뭐 유학도 다녀오고 또 아버님이 뭐 하신다 이걸 들으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그때 당시 이게 절박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은데 내가 과연 내 동기들, 내 동료들보다 뭘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 내가 저 친구들보다는 농업에 뛰어들면 잘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고추 농사도 잘 짓고 마늘 농사도 잘 지었고 좀 이런 데서 이제 또 우리 그 물려받은 게 네, 물려받은 게 또 자산이죠. 레몬이라든지, 예. 또 거기에 대한 영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크지 않겠나 싶어서 아 내가 농업을 해야겠다 무작정. 대단한 결정이네. 예.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무작정 이제 제 고향이 경북 의성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의성 흑마늘이라고 흑마늘. 예. 예. 그럼요. 흑마늘로 가공품화를 시킨 거죠. 그게 이제 라이징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흑마늘을 제가 이제 무작정 국내에 팔아보겠다고 개인 사업자도 냈었고요. 뭣도 모르고요. 정말 아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내고 뭐 선배들 그리고 아는 이제 뭐 식자재 업체들 통하고 통해서 찾아갔죠.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좋은 경험인데 뭐 저를 아예 그 장사꾼도 아닌 그냥 경험 삼아 이제 동아리 활동 나온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게 야 이거 정말 국내 시장은 쉽지 않구나. 내가 체계나 기반이나 회사 뭐 명함도 없었을 때였으니까 이걸 해외에 팔아보자. 해외에서는 내가 지금 갖춰진 이런 외부 환경보다도 이 제품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그래서 무작정 그때 당시 이제 양화대교 보수 공사를 했을 때였어요. 겨울에. 한 세 달 정도 노가다라고 하죠. 이제 뭐 철거하는 거 노가다를 해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달러로 한 1,500불 정도를 모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제 뷰티 아시아의 전단지도 제가 직접 만들고 손으로 써서 이제 프린터하고 해서 이제 싱가포르 뷰티 아시아에서 가서 정식 입장권도 없이 이제 관람객인 것처럼 들어가서 전단지도 주고 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수출이 돼버린 겁니다. 한 20만 부 정도. 그게 이제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아주 바닥부터 올라오셨네.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제가 이제 저도 사업을 해오면서 물론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직원 수도 달라지고 또 저의 이제 구조적인 환경도 달라지면서 생각은 조금씩 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 게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고객들을 좀 더 락인시키고 잡아둘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혁신이죠.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을 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좋은 인재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한 4년 정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좋은 인재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보통 인재하고 좋은 인재가 성과 장출에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예. 뭐 특히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서는 더 좋은 인재에 대한 갈구가 상당히 이제 크다고 보고요. 그 좋은 인재 하나가 새롭게 가치 영역을 만들고 비전을 창출하는 것들이 너무나 큰 크구나. 환경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한 10여 년 전, 7, 8년 전에 사업했을 때하고 지금 생각하고는 이제 많이 바뀐 게 이 사업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저도 한 번씩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이제 특강도 나가고 하는데 절대 이제 사회적인 언어에 제가 현혹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더그 말씀 조금 더 풀었으면은 그 사회적인 언어에 제가 현혹되지 아 말라고 하는 사회적인 게, 언어 예, 사회적인 언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한번 회사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제 2011년에 한번 어려움을 겪게 돼가지고 뭐 떠돌이 생활도 하고 방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실패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잃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절망적이었고. 정말 우리나라를 떠나고자 했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젊을 때는 사서 고생도 할수 있다 젊을 때 실패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고 정말 막 채권자들이 저희 고향까지 내려가서 막그 요구를 하고 그 제가 원래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2017년에 우리나라 배들이 소말리 해적들한테 막 잡히지 않았습니까? 잡혔는데 그 중에 이제 금미호라는 개잡이 여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독점 에이전시로 제가 투자했던 배였거든요. 그 제가 이제 신품종 농산물이나 뭐 이런 것들 해서 초기에 이제 회사가 좀잘 됐습니다. 그때는 통제 관리, 경영 통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이었죠. 그때 돈이 벌리니까 있으면 또막뭐 투치 좋게 말하면 이제 투자인데 투자인데 쓰기도 하고 또 방만하게 좀 운영도 하고 무분별하게 했구나. 그렇죠. 그때 뭐 나이가 뭐 30대니까. 그때 이제 거의 뭐한 20대 후반.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겠지. 예, 정신이 없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신품종을 발굴하고 그때도 이제 아프리카 케냐, 문바사 이제 인도양 쪽에 있는 소말리아 옆에 붙은 제2의 도시죠. 항구 도시. 거기가 이제 수산물 자원들이 엄청 풍부한데 아프리카 케냐 문바사가 아직 SOC나 사회 간접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안 갖춰져 있습니다. 경찰력도 없고 세이프가드를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 골든 딥시크랩이라고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는 이제 분석을 해서 돈이 되겠다. 내가 아시아 독점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야겠다. 근데 이제 기존에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선박 회사들, 뭐 동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거기가 너무 치안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업을 안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직원들 몇 명을 이끌고 국내 사업은 국내 사업대로 하면서 아프리카 케냐 문바사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어구도 사고 그리고 이제 뭐 선장도 고르고 한국분으로 이제 고르고 그렇게 어구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설비도 갖추고 해서 그래서 돈을 그때 당시에는 엄청 좀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는데 이걸 계속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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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이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잘 확대가 되고 막그 여러 군데 이제 납품도 들어가고 컨테이너 하나당 그때 엄청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요리 문화가 보급되고 게가 이제 쪄먹는 거가 아니라 칠리 크랩이라든지 이제 이런 오븐 문화가 보급되면서 그래서 이제 들여왔었는데 대박이 났었죠. 저는 이제 그걸로 엄청 큰 부자가 될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그래서 이게 잘 되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 같은 이런 기간 투자 개념이 아니라 아는 지인분들이 야 나도 좀 투자할게 이렇게 해서 배를 계속 키웠죠. 늘려나가고 무분별하게 한번 배가 뜨면 한달 반을 조업하고 배에서 쉬핑으로 전달해서 이제 에어로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형태인데 뭐그 중국으로도 수출도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딱 납포가 깃발 날렸네요. 납포가 되니까 이게 벌써 환경들이 돌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은행에서도 저희한테 기존에 이제 뭐 신용장이나 LC로 이렇게 열어줬던 것들을 막기 시작하고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기존에 저희한테 이제 뭐 들어왔었던 거래 뭐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위약금을 이제 내기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가 그때만 하더라도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저하고 이제 재무 담당자 한명 남고 다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까운 그 주위에 많던 지인들이 제 주위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 그때 이제 일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도 인연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대다수는 뭐 100명 중에 한 95분은 그 5분에게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그 100명 중에 99분은 저를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막 저희 집에 찾아가서 돈 내놔라, 책임져라. 그래서 그때 당시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부도 했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당시에? 그때 이제 부도 규모가 한 12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나이에서는 제가 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이민을 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민을 갈 생각을 하고 뭐 이민도 알아보면서 제가 이제 머리를 식히고 싶어가지고 영화에서 엑스트라로 나오는 보조 출연 같은 것도 한 3개월 했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체리 농장 같은 데 가서 체리도 그냥 무작정 따보기도 하고 그리고 무작정 배낭 하나 메고 제가 그냥 식품은 좋아합니다. 식재료에 대해서 글을 쓰고 좋아하구나. 그 자체를. 산지 다니면서 그냥 돈도 없이 무일푼으로 가방 하나 메고 전국 산지 돌아다니면서 일해주고 밥얻어 먹고 할머니들한테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던 찰나에 제가 기존에 이제 거래하던 농가들 대농이라고 하죠. 그 각 지역마다 한 일곱 여덟 농가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김 대표 잘 살아 있냐? 왜 그러시냐? 우리가 좀 김 대표를 도우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지금 기반도 하나 없고 빚도 많고 그게 안 된다. 이제 그분들끼리는 지금 현재 카톡방처럼 이 얘기하던 메신저 창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김 대표한테 도움 받은 것도 많고.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걸 생각해 봤다.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물건을 신용으로 좀 주면 어떻겠냐. 그때 제가 이제 물건을 신용으로 받은 게 한 6억 정도 됩니다. 대단하네. 그걸로 그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이거를 받고도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이 농산물을 갖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괜찮으시냐? 믿고 해주겠다. 그 어른들이죠 그러니까 네, 거의 이제 나이 많은 어른들도 계셨고 젊은 청년 농부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본이 이제 제가 농산물을 이제 저장시켜서 시세 차익을 보는 저장 사업들 또 시세가 좋은 것들은 납품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그 그분들하고는 지금도 인연이 계속 이어져요. 지금도 인연이 됐고 어떻게 보면 이 식탁이 있는 삶이 2014년 11월에 만들어진 법인이거든요. 예. 원래 이제 기존에 제가 농장법인, 농업회사법인 세 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식탁이 있는 삶이라는 법인을 만든 이유가 제가 제일 힘들 때 제 손을 잡아준 거는 저희와 거래하고 있던 농민들이거든요. 뭐 저희 부친께서도 농민이시고 이들한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한 4년 만에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분들한테 뭔가 의미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식탁 있는 삶을 사회공헌회사로 열었습니다. 2014년 11월에 직원들도 뽑고 여기는 이제 매출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농가들한테 새로운 신품종이라든지 품목 다양화 왜냐하면 농가들이 저희 부친께서도 평생 마늘만 농사 지으세요. 시세가 좋든 나쁘든 항상 빚에 허덕이시는데 근데 뭔가 새로운 거를 짓고자 하시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품종을 짓고 물론 이게 시장에서 가격은 책정하기 나름이겠죠.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 새로운 신품종 농산물에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거를 수매해주는 합법적인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관로도 문제고 가격도 문제고 왜냐하면 벌써 시장에서 파퓰러하게 움직이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마늘이나 양배추나 이런 걸 키우면 농협이든 다 수매를 해주는데 수매할 수 있는 기반이 없으니까 그치. 이거 농사 지어놓고 안 팔리면 어떡하지? 너무나 리스크가 큰 거죠. 예, 그거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식탁 있는 삶을 저희가 설립하고 스마일 농부 캠페인이라는 것도 합니다. 저희가 뭐 배우 이양우 씨나 이런 연예인 분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우리나라 농가들의 컨텐츠를 전달하자. 그리고 그런 활동들. 그리고 농가들한테 저희가 종자부터 해서 성계약금을 투자 형태로 주고 그들의 품목을 이제 저희가 전량 이제 수매하는 거죠. 그래서 농가들은 소득이 증대되고 또 이 신품종을 가지고 저희는 마케팅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유통 판로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테스트 베드 형태로도 판매를 하고 할 수 있고 또 아주 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어오다가 이제 2018년도 말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업권들을 다 이제 통합해서 예. 주식회사로 예예 기존에도 주식회사였고요. 아, 그렇구나.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이렇게 함께 일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좀 잘하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을 데려가야 되잖아. 네네. 그것도 사람들이 직무에 대한 몰입도도 높여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참 사업가는
보통 해서 뭐 못하죠. 저는 이제 뭐 박사님이 쓰신 이제 자기 경영 노트라든지 이런 책도 제가 그렇습니까? 보고 그 다양하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데 회사마다 성격이나 구조나 스트럭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HR의 이제 분야, 인사 분야, 그리고 좋은 인재를 자기 나름대로 계속... 원칙이 있을 거 아니까 뭐 이걸 예. 내가 꼭 지켜야겠다 그런 게 어떤 게 일단은 뭐 그 편하게 말씀드리면 회사는 기본적으로 나누기를 제일 잘해야 된다. 아하. 그리고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나누기를 잘해야 되고 가치와 비전을 예. 공유해야 제가 된다. 제가 이제 올해 신무식 때도 한 얘기가 명령 없는 조직을 만들자 우리가. 모든 정보가 공유돼야 되고 각자가 주체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회사 조직 문화를 만들자. 각자가 주체성이 있으면 예. 뭐 1만 배, 10만 배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주체성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자, 프로가 되자. 그렇지, 프로가 돼야지. 예. 잘해야지 뭘 하면. 맞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해야 뭐 되죠. 야근을 오래 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차라리 야근을 안 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시너지를 내고 더 많은 폭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업무 몰입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엄청난 건데, 그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당연히 사내 복지 문화나 이런 거는 좋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에서. 근데 그걸 또 그렇게 하려면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그게 또. 맞습니다. 뒷받침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전반적인 환경 요소들이 절묘하게 이루어져야만 운영이 가능. 한 구조겠더라고요. 저희가 불과 한 10년, 11년 전, 한 8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할 때는 저희가 막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이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는 이제 뭐 6시 반대 무조건 퇴근하라 합니다. 퇴근하라 하고 또 그리고 휴가를 쓰거나 외출을 가거나 연가를 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치 보는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긴박한 업무나 이런 것들은 야근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당연히 물론 이제 상대적인 관점이겠지만 노동자의 뭐 복지, 직원들의 이제 복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부분에 따른 반대적인 또 상황들도 조금씩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요즘에 저는 이제 제가 젊은 날 이렇게 뭐 일을 할 때는 그때는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 일을 하면서도 항상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가면서 개인적인 그런 역량이나 자산이 축적돼가지고 일정 시간이 넘었을 때 상당히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젊은 분들 보면은 그냥 그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이렇게 그냥 돈 받은 것만큼 일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 그게 모든 자기가 보내는 시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죠. 그런 데 대한 시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서 있으면은 굉장히 그 자신의 젊은 날 좀 멋지게 보낼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회사도 기여하게 맞습니다.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좀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게 직업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고. 맞습니다.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누구나 열정은 있을 수 있는데 사명을 갖기에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뭐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환경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 요즘 뭐 공유 주방부터 해서 너무나 이런 것들이 또 확대되고 있고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또 예전만큼 그런 이제 애사심이라든지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느슨해진 게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시간들은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한다 해가지고 회사에 어떤 사람이 1년에 머물다 가면은 어떤 사람 한 달을 머물더라도 1년 동안 할 수 있는 정도의 밀도 있는 그런 삶을 보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뭐... 대한 것은 이제 자기가 어떤 철학 같은 게 좀 서 있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직원 개개인의 상대적인 또 살아온 배경이나 또 뭐 이 직종 자체가 본인한테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안 맞으면 빨리 떠나야 돼. 예,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또 반대적인 시각에서는 기업이 직원들한테 어떤 가치를 그만큼 공유를 하고 또 기업이라는 건 그렇게 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복지를 잘해주려고 하고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거는 전체를 끌고 가기 위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보석 같은 직원들을 오래 잡아두기 위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레벨에 있던 직원들을 보석으로 정말 S등급으로 스페셜등급으로 올리기 위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직원들이 이제 또 걸러지는 부분 또 그런 것들이 또 발생하고 영맞지 않는 사람은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네네, 자기는 맞습니다. 알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 일이 자기한테 좀 체질이 맞는지.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로가 불편한 것도 잘 안 맞는 일을 오래 하고 있어야 되면 어떻게 보면 뭐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죠. 기업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또 누수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 본인한테도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안 일어나는 거고 사업하시면 뭐 거의 25시간 동안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예. 거의 25시간. 예, 맞습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25시간 정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잠에 깼을 때도 생각하고 뭐 그래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또 샤워할 때도 많이 잡으실 거고 맞습니다. 번뜻 어디 다니다가 뭐 남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번뜻 떠올라가 문제 얘기를 하고 가장 최근에 이제 성공한 사례 가장 본인이 그 그런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가장 성공한 사례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인터뷰를 끝내서 예 알겠습니다. 아 전에 제가 그 저희가 한 이틀 전에 끝난 프로젝트인데요. 이틀 전에. 예, 이틀 전에 이제 끝이 났고. 따끈한 프로젝트. 예, 한 20일간 운영을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이제 기존의 스마일 농부 캠페인이라고 해서 농가들한테 이제 뭐 신품종도 짓게 하고 컨텐츠도 제공하고 또 그들한테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일부 하고 이걸 이제 시장에 이제 확산하는 작업도 하고 유통하는 작업도 하고 이제 납품하는 작업들도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이커머스 회사이기도 하고 마케팅팀, BX팀, 디자인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결합을 시켜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제주도 농가들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힘들고 그래서 김한나 농부라고 천혜양이나 이제 만감류라고 하죠. 천혜양, 한라봉 이런 것들을 키우는 농가들을 모집하고 대표적으로 김한나 농부를 앞세워서 저희가 일반 고객들한테 저희는 이제 원가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펀딩을 받았는데 한 7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 금액 대비. 그러니까 거기 판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고객들의 펀딩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익을 안 취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플랫폼 역할만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풀필먼트 역할만 한 거죠. 그런데 고객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농부 그 저희가 했던 제주도 이제 고객들 얼마나 참가하셨습니까? 지금 이번에 고객들이 그래도 한 4천여 명. 4천 명이 예. 펀딩에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얼마에서 얼마 정도 했습니까, 되게? 인당 그래도 한 2만 원에서 3만 원씩 다 하셨습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예. 하고 그다음에 제주의 한라봉이나 이런 것을 재배하는 농가는 몇 군데 참 저희가 한 8군데 정도 됩니다. 8군데. 그럼 8군데하고 이분들하고 바로 직거래를 성사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플랫폼 안에서 이제 직거래를 성사시킨 거죠. 그렇게 재밌겠네요. 해서 저희가 이제 고객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예. 사회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맞습니다. 그런 자긍심을 느끼겠네요. 그런 것도 느끼셨고 또 농가들의 이미지를 담은 저희가 이제 영국에 계신 슬로우어스라고 작가님하고 콜라보해서 엽서나 벤치도 만들어서 이제 전달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받으시고 또 고객분들도 싱싱한 천혜향도 맛봐서 좋지만 유명 작가의 이런 그림 엽서도 받아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컨텐츠가 하고 나서 제가 저 전 직원들하고의 이제 이 잔디의 채팅방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까지 이 회사를 운영해오고 경영을 해오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컨텐츠다. 또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길이지 않느냐. 가장 멋진 프로젝트네. 예. 그래서 너무 가슴도 뿌듯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제 지인들이나 주위에 이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 깊었습니다.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방송을 한번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예. 그 요즘에는 사람들의 그 욕구 가운데 하나가 착한 기업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 예. 예, 그리고 사회 공공의 선을 위한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기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이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네. 뭐 일본도 괜찮고 이분도 괜찮으니까 오늘 이왕 나와셨으니까 식탁에 있는 삶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 판촉 좀 하시고 예, 뭐 그게 보니까 홈페이지가 네. tablewithlife.co.kr이죠. 예,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예, 한번 또, 말씀해 예. 보시고. 예. 뭐, 아유, 부끄럽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그 제가 평소에 이제 존경하는 공병호 박사님 이 유튜브 채널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큰 영광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식탁이 있는 삶은 우리나라의 제철에 각 산지에 있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건강하게 전달하는 식품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식탁이 있는 삶 이외에도 정말 좋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과 같이 이제 호흡하는 우리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각 농가들마다 개별 농장이라든지 또 개인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힘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 식탁이 있는 삶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퍼밀이라고 합니다. 그걸 예. 한번 더 크게 예. 퍼밀. P-E-R. 예예. M-E-L. P-E-R-M-E-A-L. 예. 퍼밀. 퍼밀이라고 예. 이제 치시면. 저희가 이제 식탁이 있는 삶에서 운영하는 푸드 플랫폼이 이제 찾으실 수 있고요. 거기서 플랫폼을 그쪽에 찾을 수 있다. 예예. 예. 퍼밀. 뭐 예. 이제 이커머스나 네이버나 예.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퍼밀. 퍼밀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푸드 플랫폼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고요. 저희 그 퍼밀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끼란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퍼밀이니까. 예예. 고객들한테 예. 한 끼의 즐거움을 예. 선사한다. 한 끼의 건강함을 예. 선사한다.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고요. 저는 그 이야기 하시니까 항상 옛날에 유학할 때 밀 쿠폰 생각나요. 항상 배가 고플 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사업 계속 잘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